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8% 넘게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 불리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 뭐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가 모두 폭락을 했고요. 그 여파가 주말을 건너서 다시 주초, 이번 주까지 일파만파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있고요.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쌀 때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했더니 엔캐리 자금이 다시 갚으려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가운데 주식시장 폭락이 더욱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 바로 오늘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도 아마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서는 자 이번 이슈들 함께 다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에서는 그래도 오늘 좀 한국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 고속도로, 한국 경제 대동맥 역할을 하는 우리의 고속도로가 56년 만에 5,000km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도로 건설 운용 노하우가 이제는 K마크를 달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까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세계 주식시장 폭락. 자,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엔캐리 청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와서 그렇다. 그렇기도 말합니다. 또 하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무엇이 진짜 배경인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펼쳐지고 있는 자산시장 또 세계 경제 악재는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 이럴 수도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중에 8% 넘게 폭락을 했고요. 일본 시장은 더합니다. 시장이 뭐 12%, 13%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먼저 우리 증시 상황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직 뭐 끝나려면 조금 시간은 남아 있지만은요. 네, 일단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00포인트 가량 지금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했었는데 이미 빠졌죠. 이미 예. 금요일 날 하루 만에 100포인트가 넘게 지금 예.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었다. 추가적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마저 나오고 있었던 예. 상황인데 오늘은 그것을 훨씬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의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00포인트 이상 폭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률로는 8%가 넘는 예.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쪽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서킷 예. 브레이커는 가격이 지나치게 폭락을 할 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공포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라는 그런 이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8% 이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20분 동안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현재의 폭락이 약간 과도한 폭락일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조금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인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고요. 예. 이 정도면 거의 유례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의 특히나 이틀간의 하락폭을 합쳐보면 네. 무려 300포인트가 넘는 이틀 만에 300포인트가 넘는 하락률로 따지면 한 11% 이상 시장이 11%가 빠진 거죠. 시장 전체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단위에서는 20%, 30% 이렇게 빠진 이틀 동안 이 정도 빠진 종목들이 아주 많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 오늘 하루 동안에만 10%가 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 전류를 차단을 하는 뜻단어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워낙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전체 8% 넘게 빠지게 되니까 일단 한번 끊어놓고 거래 정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분간 거래 정지를 한 후에 지금 재개가 됐는데 오히려 8% 이상 거의 9% 가까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장 끝나려면 2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가요. 불과 일주일 전도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 금, 토, 일, 오늘 이 5일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가 다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돼도 금요일과 월요일에 이렇게 큰 폭의 폭락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지금 시장이 공포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폭락은 사실 한 가지 악재만 가지고 이 정도의 폭락을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두 가지 대형 악재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이 지금 공포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제가 두 가지 악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악재 중에 하나는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네.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률 지표를 살펴보면 이미 경제가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로 빠져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빠져들었다고요? 이미 빠져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실업률을 보면 4.3%를 7월달 실업률이 4.3%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올해 초까지만 봐도 실업률이 2%대에 머물렀단 말이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고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것이 불과 서너 달 만에 급속하게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4%를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4.3% 더더군다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각에서는 샤메 지수라는 그런 이제 지표를 예를 들어서 이를 샤메 지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실업률 지표라든지 또는 고용 증가수를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 숫자를 살펴보면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한참 괜찮았을 때는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것이 지금 11만 명대로 떨어져 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신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21만, 17만 그리고 11만까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그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그래도 이 정도의 주가 폭락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당연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네. 기준금리 인하 효과들이 또 주가 하락을 일정 부분 떠받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라는 네. 이런 우려가 주가에 지금 급속히 반영되고 있거든요. 예.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결국은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고 대폭등이겠죠. 대폭등이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이란은 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봉쇄권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버리면 이란부터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유 수송로가 차단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고요. 예. 국제 유가 급등은 다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은 9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들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쓸 수도 없겠네요. 그 카드를. 그렇습니다. 예. 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카드를 또다시 꺼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 두 가지 대형 악재가 합쳐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냐. 기업들의 도산이 네. 현실화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건실하고 튼튼했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 하에서도 기업들이 잘 버텨내 왔었습니다. 네. 기업 도산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유가 오르면서 금리까지 안 떨어지고 버텨버리면 네.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초대형 악재가 합쳐지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악재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두 번째 중동 리스크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따로 떼어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단 뭐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대규모 보복 공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선반영을 이제 해서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중동 리스크는 두 번째 이슈 때 조금 더 들어가서 다뤄보도록 하고 이 첫 번째 경기 침체를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도 또 뭐 투자자분들도 또 언론에서도 의아해하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좋다, 골디락스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네.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아주 임박해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당장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1분기 경제 성장률, 2분기 경제 성장률까지 보면 상당히 견조한 네.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아마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3분기 경제 성장률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의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2분기 연속. 예.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어려운 네. 거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성장률은 1분기, 2분기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아질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당장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기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됐을 때 결국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는 아무래도 실업률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근로자의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민간 소비입니다. 네. 미국은 민간 소비가 70% 정도 경제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민간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네. 또다시 이것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예. 여기에 초입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갑작스럽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뭐 PMI 지수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거 나빠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지금 PMI 지수 보시면 지금 46.8까지 7월에 떨어져 알겠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실업률과 그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PMI 지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아, 미국 경기가 지금 침체의 초입 단계 근처까지 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은 이제 벌써 누구 탓을 하잖아요. 연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력한 비난들 나오고 있으면서 미리 인하를 했어야지 보험성 금리 인하를 그러고 나오는 것이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거든요. 8월에라도 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FOMC 뭐 연준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연준의 구원 투수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아마 주가가 이 정도로 대규모로 폭락하는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예.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보통은 연준이 나서서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네. 통화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폭을 일정 부분 방어를 그쵸.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방어 기제가 전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준이 아마도 경기 침체가 와도 기준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예상이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방어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이것도 우리 황 박사님께 좀 설명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엔캐리 청산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금리 인하 뉴스, 인상 뉴스는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이와 함께 지금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강해졌고 이렇게 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자금을 주식을 팔고 이걸 가지고 엔화를 갚는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다. 이것도 한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을 부인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지금 그동안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10년 넘는 장기간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돈을 빌려도 금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공짜로 빌리는 거네요. 공짜로 빌리는 네, 거잖아요. 일본 그러면 돈을. 일본 돈을 공짜로 빌린 다음에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였단 말이에요. 네. 공짜로 자금을 빌린 다음에 미국으로 가져가서 5.5%의 수익이 내는 채권에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거의 무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끌어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당연히 채권에만 투자를 하셨을 리는 없겠죠. 주식도 했겠죠. 주식도 당연히 예.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통화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지난달에 일본이 드디어 제로 금리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하고 네. 기준 금리를 0.25%까지 올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짜로 자금을 빌려주던 시대는 끝났다. 여기에는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예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실제 높아졌고요. 네, 실제로 네. 높아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 그러면 빨리 엔화로 빌려왔던 자금을 엔화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전에 갚아버려야겠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네. 향후 일본은행 뱅크 오브 재팬 BOJ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시장에서 예상이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부분들 물론 일본은행이
이 지금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대규모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빚이 많죠, 일본 정부도. 엄청,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사실상 가장 그 GDP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의 포지션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공포,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다시 엔화를 갚는 거죠.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의 이 두 가지 재료. 오늘 투자자들 많이 답답한데요. 어떻습니까? 현실화 가능성,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악재인지 현재로서 일단 너무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우리 박사님 일단 단기간 안에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전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충격이 왔을 때 단기간에 V자형의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상당 기간 조정의 기간이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상당히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여러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죠.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중동 정세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면 결국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다시 재상승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중재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안정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일정 부분 회복되는 모습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황소연 박사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슈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입니다. 이란이 천명한 날이 8월 5일, 바로 오늘입니다. 아마 시장은 대규모의 공격을 예측하면서 이것을 선반영하는 이런 공포스러운 투매가 나온 것도 같거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중동 리스크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세현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이제 미사일 공격에 암살을 당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스마엘 하니예, 하마스의 이스마엘 하니예가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보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마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스마엘 하니예라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61년에 이제 그 가자지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가자지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쟁, 갈등 상황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몸소 체험을 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었네요. 예, 현장에 계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보통 이제 하마스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이 하마스가 압승을 거두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총리로도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재임을 한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마스 이제 가자 지구에서 있어서 거의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사실 그 이스라엘의 나타나우 총리와 가장 이제 큰 대립각을 세웠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니의 전 총리, 팔레스타인 전 총리가 암살이 됐을 때 아주 격렬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하마스를 거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암살되었다. 당연히 주변 국가들, 특히 이란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에서 아주 격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을 당했고요. 이후 정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파리 올림픽 행사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인지를 못하실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외교부가 레바논 등의 이제 중동 최류 국민들한테 이제 뭐죠? 즉시 떠나라. 뭐 강력 경고도 하고 있고, 여러분 미국이 지금 대규모 전투기와 군함을 또 중동 쪽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국의 또 지금 여기 뭐 전투기랑 군함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의 위험성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란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을 살펴보면 전면 전환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니예가 암살된 시기와 장소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하니예가 이란에서 그것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더더군다나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암살이 된 거거든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 그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 행사를 치르는 그런 이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초대된 쉽게 말해서 굉장히 국빈급 인물이었는데 국빈급 인물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암살되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자기들에 대한 굉장히 큰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불렀던 굉장히 중요한 국비급 인사를 우리 앞마당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보장된 안전가옥이었단 말이에요. 네. 고위층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암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약간은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란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란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마수드 지금 대통령 당연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알리 메하무드를 보면 지금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이 그 날짜가 될 거다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지금 8월 12일 또는 13일 정도에 그러한 그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8월 12일과 13일은 유태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이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한 명절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대규모 전면전이 감행될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나리오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조금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여기에 대규모 항공모함 선단을 지금 이미 파견을 했죠. 중서부 사령관도 이번에 갔습니다. 중서부 사령관까지 여기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전운이 짙게 내려오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왜 중동 리스크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뭐 오늘인 오늘 공격을 하든 12일 날 공격을 하든 그럼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리가 없습니다. 피해 보복.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황 박사님. 딱 우리가 정말 노골적으로 이제 요거 빼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큰 걱정이 역시 국제유가 폭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도요. 현재 국제유가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에. 네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죠. 이 국제유가 부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지금 국제유가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은 기업들이라든지 민간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생산활동, 서비스 활동들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원유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의 흐름은 완만하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국제 유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화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참전을 하지 않느냐. 대체로는 참전을 하는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공격을 하는 이런 현상, 이란과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국제 원유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릴 수 있는 네.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여러 서방 세계 서방 국가들이 노력하겠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네. 하겠지만 이란이 작정을 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겠다. 그러면 국제 원유 공급에 굉장히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안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국가들은 다른 쪽에서의 원유 대체 수단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네. 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갔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 유가를 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네.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면 결국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로 연준과 한국은행이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통화정책을 완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장 나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제 유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기준금리가 현재의 상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재무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는 기업들이 다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중동 사태가 가지는 경제적 함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공포스럽고 괴롭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응하는 지표로 두 개를 좀 꼽아볼게요. 첫 번째가 국제유가 계속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희망을 찾아보자면은 원래 이런 위기 때는 막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네. 역설적으로 지금 이 환율 정도 환율. 원화 강세가 좀 잘 버텨지고 있거든요. 네네. 유가도 아직은 낮은 편이고요.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요즘에 당분간 좀 대응해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 말씀하셨듯이 네. 국제 유가 반드시 우리가 당분간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네. 그 채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본시장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현재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현재의 상황이 글로벌 전체의 이슈인 것이지 우리 시장을 특별히 더 크게 네. 충격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은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시장이 전체를 다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네.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공포심에 빠지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정부나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너무 급등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유가 중요하고 환율 중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네. 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정부가 여기에 적정 수준의 네.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현재 이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원달러 환율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유가, 뭐 당장 다음 주에 튈지 모르겠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유가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금리는 지금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차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 여러분들, 뭐 저희가 장밋빛 전망 희망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이 세 가지 지표 보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1968년 이후에 저희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세 번째 이슈는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죠. 여러분, 1968년입니다. 우리의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에 56년 만에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이제 5,000km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산업, 물류, 문화 참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뤘고요. 이제는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 너무나도 익숙하죠. 한국경제발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000km 돌파. 우리 고속도로를 쭉 다 했더니 이게 5,000km가 됐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경부선, 네. 경부라인을 보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죠. 428km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과 부산 간 고속도로가 10개 넘게 네.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 속에서 볼까요? 비포장도로. 네. 비포장도로가 거의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고속도로 5,000km의 돌파 의미는 다양한데요. 뭐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 여러 당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1호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네.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준공을 시작했고요. 1970년에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상징, 토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총 43개 노선입니다. 네. 5,000km를 돌파했는데 56년, 반세기 만에 이뤄낸 겁니다. 일단 이제 경부선, 이 서울, 부산이 직통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물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국경제발전의 시발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기면 주요 산업단지와 도시가 연결이 되면서 네. 경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물류혁신이 가능해서 한국이 세계 수출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통합입니다. 네.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간 통합이 가속화되고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나타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됐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가서 해운대에서 회 먹고 돌아와도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약간 빠듯하지만.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세 번째가 문화 스포츠가 활성화됐습니다. 고속도로 이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올림픽 네. 모두 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가 가능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 중심의 문화 예술 공연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 확산되는 데 이른바 이제 K 이 콘텐츠의 한류 문화 성숙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생활의 편의성이라든가 네. 지방의 이제 의료복지 시설의 접근성, 관광지 접근성이 향상이 돼서 주민들의 복지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도로를 따로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까지는 참 많은 일화들이 좀 있는데 오늘 일화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경부고속도로가 갖고 있는 함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쳤던 영향, 이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1968년 2월 1일에 첫 삽을 떴어요. 네. 그리고 얼마 만에 완성을 했느냐. 2년 5개월, 5개월. 만입니다. 네. 1970년 7월 7일 완공을 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까지 428km입니다. 대역사거든요. 네.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이동시간이, 과거에 우리 명절날은 내려가야 하잖아요. 서울에서 저 내려가겠습니다. 부산에 전화하면 15시간 걸렸어요. 예.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5시간 만에. 그러니까 거리가 3분의 1 정도로 이동시간대가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뭐 철강 수거가 늘어나고 이렇게 인접도시가 발전하면서 또 이 국토 균형 발전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는데, 여기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냐? 네. 429억 원입니다. 당시 돈. 예. 맞습니다. 당시 돈으로. 연인은 900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약 1억 원꼴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비슷한 고속도로 건설 중이었던 일본의 도쿄 나고야 고속도로 건설비보다도 5분의 1 수준입니다. 예. 현대건설이 맡았거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지휘를 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값싸게 건설한 고속도로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공사비가 아까 429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당시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니 언론, 국회에서 네.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야,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하다 망했다면 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망할 것이다. 아, 박정희 정권은 망할 네.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였어요. 실제로 고속도로 개통한 게 70년대잖아요. 네. 서울의 양재동의 소 달구지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 고속도로를 개통했는데도 사람이 없고 통행료가 적으니 네. 거봐라, 내 말이 맞았다. 이런 비난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초기에요? 맞습니다. 예. 그걸 획기적으로 바꾼 게 뭐냐?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1972년부터 5년부터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 농업 중심의 이런 산업을 수출 중심의 위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가발 만들었고요. 장난감, 신발, 의류 만들어서 수출하던 것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자동차, 철강, 석유학 제품들이 서서히 이제 이 물류 이동화가 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됐는데요. 지금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간 통행시간 절감이나 물류비용 감소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연간 최소 13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앞서 이제 429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2020년 기준 환율로 한다 하더라도 1조 4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아하, 선관을 갖고 있는 지도자 한 명이 온 국민을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네. 이제 교훈을 알게 되는데요. 실제로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65조 원이 넘고요. 네. 한 80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그 중심에 경부고속도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참 뭐 요즘 MZ세대 이 단어가 익숙하진 않을 텐데, 지역감정이라고 참 지역감정의 골이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영남과 호남을 이제 가로로 지르는, 제 기억에도 88 고속도로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또 하나 측면에서의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화합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 도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최근에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네. 있었어요.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질문에 네, 네, 네. 10명 가운데 6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렇게 지금 지역 감정이 좀 팽배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고속도로가 그 역할 해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예, 당시에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예. 고속도로가 이제 지역 간 이제 사회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면서 지역 갈등을 완화시키는 매개체로도 활용이 됐는데요. 네. 과거 지역 갈등이 심했던 영호남을 이어준 게 남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인적 교류가 느렸고요. 예. 갈등이 완화됐습니다. 또 목포 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교류가 더 늘어난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간 갈등을 완화됐고요. 예. 대구 이제 광주 간 의료 지원 협력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 지난 이제 50년 동안 이제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거의 45% 절반 가까이 단축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인구가 거의 98%.
가량 늘어났죠. 이로 인해서 이제 전국에 문화예술 공연이 확산이 되고 다양한 이제 취미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나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서 이용이 더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혜택이 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지역 간 이제 골이 깊은 감정, 네. 지역 감정도 완화됐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88 올림픽 고속도로 이게 이제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광주와 대구 그때 당시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막 그런 또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그런 지역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또 하나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 화합적 측면에서 고속도로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슈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K고속도로, K도로의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좀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좀 볼까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제 2005년부터 해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공사 금액이 3,750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네. 초기에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투자 개발 사업부터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14개 국가에서 2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고 주요 산업으로는 도로공사의 시공관리부터 사업관리, 여기다가 ITS라는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운영 유지 관리에도 우리 인력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알제리, 그리고 에티오피아, 파라과이, 네팔, 라오스 등에서는 도로 시공감리를 보고 있고요. 예. 모리셔스,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는 사업관리를 방글라데시와 페루에서는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방글라데시의 카자흐스탄에서는 도로 운영과 유지 관리를 모두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도로공사는 이제 해외 수주 활동을 위해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을 통해서 국내 경기가 좀 좋지 않거든요. 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한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특히 의료 복지 또 스포츠 같은 빅 국제 행사를 여는데도 큰 역할을 했었었고요. 자,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가지고 우리가 또 경기도 용인 고속도로 주변의 플랫폼 시티의 복합 환승 센터 이게 거의 결정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홍보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다 모이는 겁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용인 경부고속도로 주변 플랫폼에서 이제 국내 최초의 복합 이제 환승 센터가 네. 들어서게 되는데요.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GTX와 분당선 전철 그리고 광역버스까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가 잘하고 있는 ICT를 좀 접목시켜서 예. 스마트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GTX 여기에 이제 전철까지 함께하는 이제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용인 경부고속도로 주변 플랫폼 시티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 K고속도로의 결정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용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일에 시작된 월요일 오늘도 폭염이 극성을 부렸죠. 당분간 폭염, 열대야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